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한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약탈하기를 그만두라. 먼저 남을 약탈하기를 그만두라. 그런 연유에 자선을 베풀라. 고리를 탐하는 데서 손을 떼라. 그런 연유에 자선에 손을 뻗치라. 만약 우리가 자기 손으로 한 사람의 인간을 발가벗겨 다른 사람에게 입히려고 한다면 그 자선은 죄악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한 자선은 베풀기보다는 차라리 베풀지 않음이 나을 것이다. 이는 조로아스터 교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선의 참뜻과 의의를 잘 밝혀주는 글입니다. 자선을 베풀고자 하는 이들이여, 먼저 남을 약탈하는 짓, 높은 이자를 탐하는 욕심,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 등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 부당하게 번 돈으로 자선을 베푼다면 그건 죄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베풀기보다는 차라리 베풀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하니까 명심해 둘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마장수, 마장수. 마장수, 마장수, 마장수. 팔 물건을 말에 싣고 다니는 장수를 마장수란다. 이것마저 가져라. 이것도 마저 가져라. 가져라. 마전터, 빨래터, 마조장이. 도자기를 만들 때 맵시를 고치는 사람을 마조장이라 한다. 마주나다. 마장수, 팔 물건을 말에 싣고 다니는 장수. 이것마저 가져라. 이것도 마저 가져라. 마전터, 빨래터, 마조장이. 도자기를 만들 때 맵시를 고치는 사람이 마조장이. 마주나기 눈, 마주나기 입, 마주나다. 다음에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참나리꽃, 푸르른 소녀의 꿈, 나랏짓 펼치고파, 어여쁜 주홍치마, 수줍게 뻗어올라, 눈부신 무녀의 환희, 발레니라 꼬다시, 바람도 숨죽이며, 풀잎들 일어서고, 바람도 숨죽일 때, 풀잎들 일어서고, 풀벌레 목청도다, 눈의 환호성, 예. 산새들 깨운 고요가
포장 품고 청춘다. 한여름 폭염이고 장마 속 장마 속 빗줄기도 진주빛 검은 눈물 진주빛 검은 진주빛 진주빛 검은 눈물 억세게 견뎌내요. 주근깨 씨앗들 박힌 그 모습 그 모습이 예쁘다. 산자락 개울물에 돌 아래 개울물 속 돌 아래 가지답다. 풀밭숲 언저리에 고향의 꽃향기로 너처럼 꽃피고 싶던 자화상은 나였지. 살포시 파도 타고 밀려온 속삭임. 새하얀 설렘으로 뛰게 한 심장소리. 새하얀 설렘으로 뛰는 설렘 소리. 새하얀 설렘으로 막 뛰는 심장 소리. 뜨겁게 쿵쾅인 숨결 들킬까봐 숨긴다. 세파가 휘말아쳐 눈시울 아룡길 때 초점이 태어 풀려 흐려져서 되새김 임겨옷 그냥 담고픈 눈물 눈물 담고파 하염없이 맴돈다. 철책의 드높은 벽 못 잊을 연민의 정 가슴속 북디불게 그리움 움켜쥐고
영원히 사랑 숨쉬는 사랑의 꽃 피우리. 사랑의 꽃 피우리. 참나리 꽃, 푸르른 소녀의 꿈, 소녀적 꿈, 소녀적, 푸르른 소녀적 꿈, 나래짓 펼치고 어여쁜 종치마 수줍게 뻗어올라, 눈부신 무녀의 환희, 발레리나 꼬다시, 눈부신 사랑이 와니 발레리나 꼬다시, 바람도 숨죽일 때 풀잎도 일어서 풀벌레 목청도다 응원의 환호성에. 산새들 깨운 고요, 산새들 깨운 고요 속, 깨운 고요 속 꽃향 품고 춤춘다. 한여름 폭염이고 장마 속 비출기도 진주빛 검은 눈물 억세게 견뎌내어 주근깨 씨앗들 박힌 그 모습이 예쁘다. 산자락 개울물 속 돌아래 가지 잡던 풀밭숲 언저리에 고향의 꽃향기로 너처럼 꽃피고 싶던 자화성은 나였지. 무언의 약속 살포시 파도 타고 밀려온 이 속삭임, 새하얀 설렘으로 막 뛰는 심장 소리, 뜨겁게 쿵쾅인 숨결 들킬까봐 숨긴다. 세파가 휘몰아쳐 눈시울 아웅길 때, 초점이 흐려져서 대색이 뭉겨오다. 그냥 눈물 담고파 하염없이 맴돈다. 철책의 더 높은 벽 못 잊을 연민의 정, 가슴 속 북디붉게 그리움 움켜쥐고 영원히 살아 숨쉬는 사랑의 꽃, 꽃, 사랑의 꽃 피우리. 영원히 살아 숨쉬는 사랑의 꽃 피우리.
태우다.
프랑게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혜민들 반갑습니다. 최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혜민들 반갑습니다. 아, K3601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혜민들 반갑습니다. 누구신가요?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문혜민들 반갑습니다. 4545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4545님 문혜민들 반갑습니다. 교수님과 더불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본매님 문혜민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방송 지각 죄송합니다. 시의 특질은 명령과 지시의 반대쪽에 있다. 많은 배움했습니다. 아, 본매님 야트막한 뒷동사 오랜만에 들으니 정겹습니다. 아, 재원님 본매님 반가워요. 본매님, 네, 재원님 저도 반갑습니다. 아, K3601님 자꾸 돌기만 하는 버프링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프랑기님 교수님만 수고하셨습니다. 0717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0717님 문호님들 고운 밤 되세요. 재원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석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바 사요나라 비도젠 굿바이 바이바이